안녕하세요. 시험 히어로즈 투수 오인성입니다. 야, 도망가지 말고. 예. 아, 너 오늘 주인공이었어? 그런 것 같은데. 브이로그 주인공이야? 어디서 브이로그야? 근데 브이로그. 나 오늘 유인성이 형 꼭대기 한번 흥내. 오늘 A시전 3시 경기고 내일은 11시 경기로 진행됩니다. 사용해주세요. 네, 좀 고맙습니다. 자, 좋습니다. 딱 잡아놓고. 자, 대화선으로 끝입니다. 되게 했잖아. 그런 관심이 와요. 직구에 무브먼트가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이렇게 일자로 가는데 저는 약간 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타자들이 직구를 좀 어렵게 치는 것 같아요. 야, 뭐야, 원래 말 안 하면서 찍는 거야? 뭐 말 좀 하면서 해. 부족하잖아 너무. 아니 제가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처음에 이거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제가 지금 쫄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살짝 좀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렸을 때부터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고 말주변도 많이 없고 조용한 스타일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단 잡아놓고 준비 허! 자, 준비 자, 가자 허! 바로 잡고 준비 허! 자, 바로 잡아야죠. 아유. 너무 많이 떨렸어요. 내가 이런 무대를 밟아도 되나. 많이 떨렸고 되게 좋아해서 좋았어요. 부모님이 일단 되게 좋아하셨고. 고맙습니다. 그런 선수는 없었어요. 제가 워낙 말을 못해가지고 저보다 다 많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운동 다 끝났는데요. 네. 저를 가까우세요? 보강 운동 해야 되긴 하는데. 아 그래? 네. 너무 좋죠. 야, 넌 왜 얘네를 오해하는 거 아니야? 형이 얘기하잖아. 1년 만에 처음 오네.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 보강을 보면 다음 정인 형이랑 맞습니다. 웨이스나 이런 거는 저는 재밌거든요. 즐기면 사는데 나름 열심히 하는데 약간 좀 생긴 게 깐죽깐죽하는 스타일이어서 장난치는 것 같아요. 다른 운동은 어떤 운동인데? 블레이드 운동인데 이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깨 부상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에요. 저도 잘 모르...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 같아. 겨울에 운동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처음 저 혼자 정형외과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부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참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이제 큰 병원 가보니까 그때 이제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잔부상이 엄청 많았어요. 신인 때부터 해서 이제 21살 때는 왼쪽 무릎 수술하고 이제 군대 있을 때도 다쳐가지고 오른쪽 무릎 수술하고 군대 전역해서 넘어져가지고 또 손목 수술하고 이제 손목 수술 재활 다 끝나고 ITP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이두가 아파서 또 쉬고 그렇게 계속 아팠어가지고 되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걸? 한마디 해주시죠, 오윤호 선수. 허벅만 나오기 전에 가라. 시합 앞두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던지실 건가요? 평소랑 똑같이 던져야죠. 아, 평소랑 똑같이. 150km 공속으로 타자를 앞두는 투구를 보여주겠다는데요. 150... 오늘 2이닝 가능하신가요? 저는 항상 2이닝 던진다면 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방망이도 조금 치신다고 하시는데. 방망이요? 네. 방망이는 제가 소질이 없어서. 아, 제가 맞았던 걸로 그 힘으로 치시면 홈런 네. 15개. 아무리 막 해도 나갈 게 없으면 어떡해요? 아예 안 나가고. 어, 그러면 너무 진짜. 너 인성 문제였어? 도훈이 형 촬영을 하러. 그때보다 더 심각해. 아, 진짜요? 윤성 형이 조용히 하고 있어요. 안 나가게 할 거니까. 네? 네. 급한 상황이에요? 아니면 뭐 원아웃에 주자 1회. 제가 던지는 영상을 많이 봐요. 그거 보면서 이제 다른 투수랑 비교해보고 그 영상 편집해갖고 두 개 다 이렇게 한 번 같이 재생해갖고 보는데 거기서 이제 이 선수한테 좋은 거를 제한테 최대한 빼갈 수 있게 하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불안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한 자신 있었어요. 결과는 뭐 그게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었지만 자신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던졌어요. 제가 제구가 많이 안 좋고 그럴 때마다 어깨를 한 번씩 털고 포수만 봐요. 포수만 보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구가 안 좋은 점은 제가 던질 때 고개가 떨어지는데 최대한 잡으려고 그럼 포수를 계속 보려고 하면 그게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포수를 계속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아마추어 때는 프로가 목표였고 오니까 다른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프로에 오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FA라기보다는 오래 있고 싶어서 그런 목표를 잡은 것 같아요. 현실적이어야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올해가 너무 많이 부상이 많았어가지고 내년에는 최대한 안 아프게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